바닥 잘 찍는데? 화이트! 아, 사이즈 너무 작은데? 아, 다 20 언저리 이런 애들만 나올까? 야, 얘는 킵이다. 아, 킵 하나 나온다, 킵 하나 나온다. 도루러 가니면 킵이다. 도루러 가니면 킵이야. 아, 킵 하나 나왔다. 아. 킵 하나 나왔어. 23 되겠는데. 아, 잠깐만. 24? 24 되네요, 24. 파이팅. 오. 와, 박았어. 야, 사이즈 엄청 큰데, 박았어. 잠깐만요. 박았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와, 사이즈 좋아. 우와. 등어리 나왔다, 등어리. 와. 사이즈 좋다. 아, 사이즈 좋습니다. 20 후반 되겠네. 아, 20 후반 되겠네, 20 후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만금에서 이제 낚시를 하실 때, 변태채비를 많이 쓰죠. 밑걸림이나 그리고 석축에서 낚시하실 때 좀 편하게 하려고 이제 변태채비라는 걸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태채비를 하게 되면은 지그헤드가 원줄 꼬이는 원줄 꼬는 경우가 있어요. 채비가 꼬여가지고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서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인이 풀려나가는 그 슬랙 라인을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채비가 수면에 바닥을 수면에 딱 떨어지기 전에 라인을 멈춰가지고 라인 방출을 멈춰가지고 이렇게 수면에 안착시키는 이제 베이트릴 사용하시는 분들이 서밍을 무조건 해야 되죠. 서밍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바닥을 찍게 되면 이제 백러시라는 게 나기 때문에 이제 서밍을 하게 되는데 그 서밍을 스피닝에 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채비가 자, 보세요. 채비가 무게중심이 두 개가 돼요. 근데 변태채비 같은 경우에는 자, 무게중심 하나는 찌가 될 거고 하나는 지그헤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가 서로 엉칼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날아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서밍을 이렇게 라인을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찌가 먼저 이렇게 날아가다가 찌가 먼저 이렇게 날아가다가 서밍을 하는 동작에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다 쏠립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다 쏠려요. 라인을 정렬을 시켜요. 이렇게 쭉.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찌가 먼저 날아가다가도 서밍을 해서 이렇게 라인을 딱 잡아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지그헤드가 그 라인 방출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지그헤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착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꼬이는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서밍만 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캐스팅을 하고 제가 라인을 손가락으로 멈춘 상태에서 로드를 뒤로 잡아 당길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비거리가 한 1-2m는 줄어요. 비거리 1-2m를 줄이고 꼬이는 현상을 최대한 이렇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는 덜 받을 거예요. 필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은 참 도움 될 겁니다. 화이트! 사이즈 좋다. 와, 사이즈 좋다. 어우, 와우. 3자, 3자. 으아. 3자. 아까 3자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갑오징어님. 3자 나왔네요. 3자 나왔네요, 3자. 야, 사이즈 좋다. 3자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환영합니다, 여러분. 서해 루어 BJ 뼈다리 삼촌입니다. 오늘은 군산 새만금 우럭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나와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도착하고 한 2시간 정도를 방송이 안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물때가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쪽도 가보고 너울까지도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낚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 시간은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물대를 다 놓치고 그래도 낚시를 조금 더 진행을 해봤는데 3자 두 마리 정도, 3자 두 마리, 그리고 킴 몇 마리, 그리고 황점개불란 몇 마리 이렇게 잡고 퇴근을 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변태채비를 했을 때 그 캐스팅을 하고 서밍을 안 하게 되면은 꼬이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낚시를 하시면서 그걸 좀 연습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변태채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링크를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방송이 끝나고 시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은 변태채비 엄청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씩 시청하시면은 채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와서 리벤지로 조금 마리수를 하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안한 되시고요. 아! 요즘에 어디가 핫하냐면요. 헤돌라인 이쪽이 제일 핫하다고 합니다. 해넘이에서 야미도 끝나는 그 지점. 대략적으로 한 10km 정도 나오죠. 그 부분이 요즘에 우럭이 핫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꼭 거기서 한다고 무조건 잡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뭐든지. 아셨죠?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